매일 그대와. 오! 아, 안녕하세요. 덕화가 매일 그대화를 외쳐드리겠습니다. 어, 이두카 스님님. 어, 영광입니다. 아, 그래. 일수와. 도타케요. 야, 너 이렇게 네 방에다 이렇게 예쁜 뭐 스튜디오 꾸며놓고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뭐 하는 거야? 매일 방송 없습니다. 네. 매일 그대와의 청자 여러분. 아,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매일 그대와 청취와 구독 부탁해요. 와, 똑같아, 똑같아. 내가 세 분만 읽어드릴게. 아, 그 이덕화 성대모사가 이덕화 씨 화장실에서 만났단 말이야? 근데 이덕화 씨, 그래.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탁해요. 그렇죠, 이렇게 부탁해요. 말이야? 네. 나와주세요. 이런단 말이야. 근데 실제로, 그래. 오! 어디 갔다 온 거야? 야, 경규야. 너 많이 찾았어. 아, 왜 이제 오고 그래? 어? 시간 좀 맞춰라, 임마. 와. 뭐 이런 디테일한 거. 와, 종료합니다. 이제 TV에서 이제 사극할 때 보니까, 평상시 목소리는. 네. 강수현이가 아주 예쁘더라고. 이렇게 했는데, 실제 연기할 때는. 네. 준아, 심요할 일이 아닌 줄 알아요. 뭐 이런. 한 명의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긁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. 정일송하고 이니셜이 똑같은 전유성입니다. 정일송, 정유성. 우와! 이니셜이 똑같잖아. 아니, 개그계 우리 또 황제 전유성 씨. 개그맨이란 말을 내가 만들었어. 매일 그대와. 그 노래 오늘 부르실 건가요? 이게 전인권 씨잖아요. 이 제목만 보면 전인권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들국화 시절 때. 네. 아, 이게 몇 년도더라? 90년대 초반인가? 80년대 후반으로. 네. 기억합니다. 네. 아침에 삶아주면 매일 그대와 이 부분 넣어 잠이 들고파 새벽 비 내리는 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뭐 이런 거. 신승훈 씨 보이죠?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.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 마. 요거는 그 신송 선배님이 지금 감기 초기 증상 왔을 때. 이거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. 그 정말 힘든 건데. 예, 그 당시 한 20년 전에. 그러니까요. 이걸 완벽하게 소화했다니까. 오. 자동으로 에코가 들어가네. 노래하면. 제가 딱 리얼 하고 있습니다. 희한하네. 이게. 이 정도는 애들이야죠. 노래할 때 탁 리버브 나오게. 노래할 때. 네. 진짜요? 그럼요. 진짜 그렇게. 노래만 하시면 바로 리버브 나옵니다. 아마 처음부터 손자 아마 처음 뭐야 이거 맞잖아요.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. 이제는 너를 기억할 수 있어. 와, 이거 소리야.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러니까 누가 이게 센스가 있는 거예요. 이게 그 사람 너를 보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. 지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라면. 신기하네. 오늘 밤 바람은 저 다리 나무 촬영해. 야. 신기하네 이거. 그리고 또 네.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. 이 노래. 와. 매일 그대와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. 꽃반지님, 꽃반지 언제 끼는 거야? 5분 동안 끼자고. 우와 대박. 누가 내가 노래를 누가 저한 5분 더 줬잖아 임마. 그만하면 됐어. 와, 아 진짜 너무 똑같아.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지금. 부끄럽습니다. 좋은 방송에 나오니까 그런 거죠. 뭐. 일송아.
여기서는 말이야, 네가 노래했을 때 네. 내가 아무 말 안 한 적 있지? 네. 왜 그런 줄 알아? 왜 그랬어요? 부럽더라. 너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래, 인마. 와. 너무 뜰 거야, 인마. 박상철한테 고강곡 달라 그래라. 지금 바람기비. 이 너 뜨고 나면 딴 거 더 달라 하겠습니다. 그럼 될까요? 우리 네. 마카오 가서 공연하자. 가고 싶다, 마카오. 마카오에 바람개비 5천 개 달아놓고 그 베네시안 호텔에서 네. 거기서 노래 바람개비 하는 거야. 뒤에 배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. 라스베이거스도 갈 수 있는 거야. 그래, 라스베이거스. 이런 천으로 말고 진짜 가는 거야.